황산 아모늄. 자, 둘 다 얘기했네요. 아모늄은 NH4입니다. 플러스 1가라 그랬죠. 황산기는 SO4입니다. 마이너스 2가라 그랬습니다. 결합시키면 NH4 쓰고 SO4 쓰면 되죠. 여기는 얘한테 숫자 2를 줄 것이고 얘는 1을 주니까 여기는 쓸 필요가 없고요. NH4를 얘처럼 괄호를 묶어서 2를 붙이는 겁니다. 이래야 황산 암모늄을 만들 수가 있다. 황산 칼륨은 이제 쉬워집니다. 칼륨은 K이고요. K이고 여기 플러스 1 원자가. 황산은 방금처럼 SO4 마이너스 2 원자가죠. K와 SO4를 결합시킵니다. 그러면 칼륨은 줄 거 없고 얘는 2를 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K 2를 붙이면 이러면 황산 칼륨 만들어지겠죠. 황산 마그네슘은 여기 있습니다. Mg 새마을 금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플러스 2가 원소. 마그네슘하고 역시 황산하고 결합을 하면 자 Mg를 쓰고 SO4를 쓰는데 마그네슘도 플러스 2가고 얘도 마이너스 2가니까 서로 주고받으면 같은 2가 주고받는 게 되겠죠. 약분을 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MgSO4가 황산 마그네슘의 화학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그 화합물의 경우에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도 있고 안 나온 거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얘들도 거의 안 나오고 안 나오지만 혹시나 실기에서 이렇게 화학식을 만들 수 있나 없나를 묻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에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험 나오는 걸 떠나서 공부를 하기 위한 이런 원자 단과 원소의 화합 방법을 알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산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여기다 적을게요. 황산 알루미늄. 자, 알루미늄 왔고 황산기. 알루미늄은 플러스 3가 그랬죠. 황산기는 마이너스 2가니까 알루미늄과 SO4입니다. 그러면 얘는 얘한테 3을 주고 얘는 얘한테 2를 주는 거니까 알루미늄이 2를 받고 SO4한테는 괄호 묶어서 3을 줘야 하겠죠. 자, 이렇게 황산 알루미늄 만들 수가 있고 마지막에 황산 보세요. 황산. 황산은 보통 무슨 무슨 산 그러면 수소가 붙는 겁니다. H하고 SO4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H는 플러스 1가 원소고 SO4는 마이너스 2가 원소입니다. 따라서 H와 SO4 결합을 하면 얘가 얘한테 2를 주면 되는 것이라서 H2SO4 많이 쓰는 거죠. 황산의 화학식은 H2SO4인데 그 이유가 이런 반응 원리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